재위험지구에 처해진 아파트 논란이 일자 무안군이 뒤늦게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DJ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위한 현장 실사와 후보자 면접 등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홍도 간 여객선 운항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하루 두 차례로 줄었던 여객선 운항 횟수가 다시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재위험지구에 건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되자 무안군은 재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인 자연재해위험지구 규정, 김진선 기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무안군이 지난 2018년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목록입니다. 석회암 공동에 의한 집안 함몰과 침하가 우려되는 8곳으로 모두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가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 무안군은 재해 위험지구 지정 1년 뒤인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줬고 이후 2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재해 위험지구가 좀 포함된 곳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거 재해 위험지구예요. 해당 아파트 부지는 재해 위험지구의 일부와 맞물려 있는데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2단지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기초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도 집안이 침하돼 공사가 중단됐고 보강 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논란이 일자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해당 재해 위험지구의 개선 사업을 마쳤다며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시공이 완료됐으니까 해제 절차를 두 달 이내에 밟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사전에 위험지역임을 알리지도 않고 시공사의 집안조사 결과만 믿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더니 문제가 되자 재해 위험지구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무안군.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 위험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오락가락 행정이 확인되면서 무안군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재해 위험지구 지정이 실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루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었던 목포 홍도 간 여객선 운항 횟수가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사 측이 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달까지만 목포 홍도 간 여객선 운항 횟수를 두 차례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하루 세 차례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앞으로 섬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의 제1기 꿈실현 인생학교 수료식이 오늘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꿈실현 인생학교는 일회성 장학사업에서 탈피해 꿈실현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이 모여 꿈실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직접 기획하고 진로를 고민해보는 캠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참여하는 꿈실현 인생학교는 오늘 마무리됐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는 꿈실현 인생학교는 1월 22일부터 4박 5일 동안 운영됩니다. 올해는 생전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온힘을 쏟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세계 외교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DJ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김대중을 제작한 문선호 PD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에 담긴 독재와 반민주에 대한 저항의식과 쓰러져도 일어섰던 용기는 많은 이들의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한국全体が一つの民主主義のための学校であるというような感じ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 He took that, I would say, patriotic and pragmatic approach of doing what he thought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It's a story that I think continues to inspire me.
해평정책과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오부치 선언 등 남북관계, 외교정책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보였습니다. DJ의 삶을 상징했던 민주와 인권, 평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세계 공통의 주제라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take from Kim Dae-jung's legacy an important lesson, which is even in dark times, don't lose sight of the potential to find compromise, to find a way to have a dialogue. 내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김대중은 세계 각국 외교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MBC와 김대중 도서관이 소장한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활용한 이번 다큐는 내레이션 없이 인간 김대중을 다각도로 조명해 차별성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문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실사와 적합도 조사, 후보자 면접을 통해 다음 달 초 경선 후보자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이른바 텃밭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은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구 을을 제외한 7곳에서 후보를 공모하고 전남은 10곳의 후보를 모집합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후보자 세평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구 상황을 점검합니다. 현장 실사와 함께 선거구별 1,000명의 안심번호를 통해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적합도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한 뒤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 주 1월 22일 이후부터 2월 4일까지 공천 신청자에 대한 후보 적합도 조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구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후보자 경선은 심사 발표일 10일 후부터 지역구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준 광주 전남 선거구에는 68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진보당 전남적 총선 후보자들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이 국회의원을 폭력으로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실이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강 의원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파렴치하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각 종목별 선수들과 전남체육회 관계자들은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인 요즘 안 오르는 품목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질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물론 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로 넘쳐나는 광주의 한 대형 할인점의 신성 코너입니다. 들었다 놨다. 고민 끝에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팍팍해진 살림 탓에 지갑은 더 얇아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선뜻 집어들기가 여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배는 비싸죠. 사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같은 과일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냉해와 장마, 폭염 등 이상기온에다가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제철인 딸기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고 명절 선물로 인기인 사과는 60%, 배도 2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서 3.7% 올랐는데 신선식품의 경우는 과일류는 3배, 채소류는 2배 가까이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의 고공행진 속에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체도 전량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지 다변화 등으로 선물 세트로 쓸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고물가 시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 위주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혼합 포장하는 등 세트 구성을 다양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량 확대라든지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들께 가격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 싼 열대 과일의 수입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황부진으로 야기된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의 상승세는 설 대목을 넘어서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리 인근 4개 마을 주민 60여 명은 20여 년 전 지어진 한전 변전소에 최근 고압선로 등 전력시설이 또 들어서면서 건강상 피해와 경관권 훼손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완 투수 제임스 네일과 계약금 20만 달러 등 총 9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따르면 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은 193cm의 체격을 갖췄습니다.